예. 이번에는요, 삼각 깔때기를 접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각 깔때기를 접는 방법은 뭐, 점수에 가산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 나중에 초콜릿 케이크라든지, 혹은 버터 크림을 가지고 이제 선짝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배워두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시연을 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하는 방법도 한번 또 보여드릴 건데, 그 방법으로 그냥 편하게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종이를 반을 접어주세요. 대각선으로 반을 접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르십니다. 이렇게 해서 두 장이 나옵니다. 먼저 이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뾰족한 게 우측으로 일직선이 다 좌측으로 그리고 곡지점, 곡지점이 날 앞으로 오게끔 하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이걸 회전을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이 곡지점을 한 바퀴 돌아서 삼각에 이 곡지점에 오게끔 합니다. 올 때 잡고 있는 것은 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얘 꼭지점에 오게끔만 잡아당겨주세요. 이렇게 맞춰지면 놓고 이걸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당기시면 앞부분이 뾰족한 상태가 됩니다. 뾰족한 상태. 자, 여기에서 한 바퀴 돌아서 원위치를 시키고 안에 것도 한 바퀴 돌아서 원위치를 같이 시키면 아주 튼튼한 깔때기가 돼요. 한 바퀴 돌아서 원위치를 시키면은 얻었으니까 그죠? 끝자락에 뾰족한 쪽에 와 있죠? 그리고 원위치 시키면 아주 뾰족한 삼각 깔때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뾰족한 게 이번에는 바깥쪽으로 가게 하세요. 안쪽으로 하지 말고 바깥쪽으로. 그 다음에 이쪽 뾰족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뾰족한 쪽을 접어서 이 꼭지점에 놓고 안으로 접은 다음에 펴주세요. 그럼 여기 접힌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접힌 부분에다가 기준을 삼고 접으세요. 그리고 그냥 돌리세요. 그냥 돌려주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간단한 깔때기를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다른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는 깔때기를 접지는 않습니다만, 시험 보러 갈 때는 이 방법이 편하고요. 또 뭐 이렇게 접었다고 해서 감점을 받는 건 아니니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게 좀, 한 번에 이렇게 숙지하고 습득하기에는 조금, 여러 번 이제, 연습이 필요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죠. 아까와 다르게 뾰족한 쪽이 바깥쪽에 와 있어요. 삼각의 꼭지점. 그 다음에 예, 뾰족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이렇게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 뾰족한 부분을 삼각의 꼭지점에다가 맞춰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펴주시고 이 접힌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또 접어주세요. 자, 됐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그냥 말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말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전문가도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편하게 시험 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깔때기를 접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요, 반죽 속에 혼입된 공기의 양을 수치로 표현하는 비중값을 구하는 방법을 시연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비중컵을 올립니다. 그러면 용기 무게가 나오겠죠? 전자적으로는 용기 무게를 소고할 수 있는 소고 기능이 있죠? 용기 소고를 눌러주십시오. 그럼 0이 됩니다. 이 0이 된 상태에서 물 넣어주세요. 물은 보는 것처럼 가득 넣으세요. 가득. 자, 물을, 물 무게를 측정하고 난 후에 물을 버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닦고, 그 다음에 이제 반죽 무게를 측정하면 되는데, 간혹 이제 실수하는 경우가 뭐냐면, 자, 이렇게 여기에다가 반죽을 이렇게 재는데, 쓱 보니까 마이너스 20이 아니라 20만 보이는 거예요. 그릇 무게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릇 무게를 소고를 시키고 반죽을 담아서 측정을 해서 컵 무게까지 포함된 반죽 무게를 가지고 물 무게로 나누어서 실수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 반드시 그릇 무게를 소고했다면 그 상태에서 그대로 그릇 무게 소고된 상태에서 반죽을 담는 거예요. 자, 반죽을 담고 그 다음에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반죽을 깎아요. 닦고 저울에 올립니다. 그러면 컵 무게는 소고된 상태에서 반죽 무게만 나오겠죠? 이 반죽 무게 값을 아까 방금 계량했던 물 무게 값으로 나누어서 비중을 기억했다가 감독관님이 이제 물어보시면 비중 값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감독관님이 정확하게 이 학생이, 이 수험생이 비중 값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정확하게 얘기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간혹 물무게와 반죽무게를 또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물무게 값도 반죽무게 값도 그리고 비중 값도 메모를 하면 더 좋겠고요. 기억을 했다가 감독관님이 물어보시면 세 가지 데이터 값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서 비중 측정하는 요령을 시연했습니다. 이번에는요, 원형펜에 종이를 따는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서 원형펜을 사용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원형펜은 많이 써봤자 한 4개 정도 쓰기 때문에 이 4개의 3호짜리 원형펜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100로지 2장이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옆면부터 먼저 만들도록 하죠. 먼저 반을 쳐보세요. 자, 그리고 3분의 1을 쳐보세요. 3분의 1을 쳐보고 3분의 1을 쳐보세요. 3분의 1을 접으면 6장이 나옵니다. 옆면을 자, 자릅니다. 뭐 가위로 잘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커트칼로 잘라도 되겠고요. 편하실 대로 자르십시오. 저는 가위로 자르겠습니다. 옆면 종이가 위로 올라오면 닿거나 0.5cm 미만에서 높게 올라오게 만드십시오. 뭐 지나치게 높게 올라온다든지 혹은 지나치게 낮으면 그 문제가 생기니까 항상 옆면은 닿거나 혹은 0.5cm 높이 적으십시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접고난 뒤에 자르기에 넣어요. 이 접힌 부분보다 지나가야 됩니다. 자를 때는 접힌 부분 어떻게 지나가게끔 잘라주세요. 그래야만 공면을 따라 이 종이가 잘 울지 않고 잘 휘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장에서 3호짜리 원형펜을 많이 써봤자 4개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아쉽게도 백로지 일단은 부족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여기에서 내장은 전면을 늘리는 데 쓰고요. 이 부족한 부분은 이 두 장은 안을 잘라요. 안을 잘라서 부족한 부분에다가 놓으시면 돼요. 이게 뭐 안쪽에 들어가든 바깥쪽에 들어가든 상관없으니까 크니까. 이렇게 해서 옆면을 맞추고요. 그 다음에 이 종이 가지고 몇 개를 만들 수 있냐. 밑면을 네 개를 만들 수 있어요. 반을 접고 반을 접어주세요. 그리고 펜을 대고 바깥쪽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는 거죠. 바깥쪽을 기준으로 그리고 자, 자를 때는요 이 선 안쪽으로 잘라야만 울지 않고 종이가 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안쪽으로 잘라주십시오. 종이 높이가 어때요? 같거나 혹은 0.5cm. 자, 뒷면은 울지 않게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원형 펜 안에 종이깔기를 보여드렸습니다. (웃음) 이번에는요, 파운드 펜에 흰 종이를 까는 걸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서 대부분의 파운드펜은 이런 사이즈인데 반드시 이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이걸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범을 보이고 있는 종이는 백노지 사이즈로 지금 시범을 보이는데요. 이 펜에 이 백노지 한 장으로 세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3분의 1 정도 적어주세요. 길이로 3분의 1을 접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분의 1을 접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깥쪽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 밑으로 맞추셔야 돼요. 바깥쪽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 밑으로 이렇게 해서 바깥쪽을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바깥쪽을 살짝 밑으로 체크하시고 체크를 자, 이렇게 해서 보면 형태가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잘라보겠습니다. 세 장이 나오니까 그대로 자르면 간단하게 세 개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보시면 이 접힌 우리가 이걸 측정할 때 바깥쪽에서 측정을 했어요. 종이는 안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다면 약간의 오차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그걸 염두에 둬서 약간 안쪽으로, 안쪽으로 접으셔야 돼요. 약간 안쪽으로. 지금 접힌 부분보다 약간 안쪽으로 가게끔 해서 접으셔야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이것도 약간 안쪽으로. 마찬가지로. 이것도 약간 접힌 부분보다 약간 안쪽으로. 자, 그리고 난 뒤에 가운데를 자, 바로 이쪽도 그리고 한 장을 먹으면 팬노트 똑같은 사이즈로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평철판에 백노지 깔기, 흰종이 깔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각선으로 자르십시오. 좀 철판의 높이보다는 조금 깊게 자르시는 게 좋습니다. 약간 깊어도 상관없는 게 보시면 들어가면서 이 접히기 때문에 잘린 부분들이 접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끝부분이 접히기 때문에 좀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철판의 흰종이 깔기를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핑거쿠키를 위한 종이 깔기를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끄러운 부분과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자, 매끄러운 부분을 위로 하고 잘라보겠습니다. 대각선을 잘라주세요. 대각선을 자른 다음에 철판에다가 매끄러운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끔 해서 먼저 감자 자 이렇게 깐 다음 절단은 쉬고요 뒤로 돌려주세요 매끄럽지 않은 부분에다가 뒷부분에다가 그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냐면 우리가 원하는 크기가 2.5cm 간격과 5cm의 간격 두 가지거든요. 처음에 턱을 기준으로 해서 2.5cm를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5cm를 그리는 거예요. 다시 2.5, 5cm, 2.5, 5cm, 5cm, 그 다음에 2.5, 그 다음에 5cm 그래서 그린 다음에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5 2.5 간격이죠. 그 다음에 5cm 그 다음에 2.5 너무 세게 그어버리면요 종이가 찢어집니다. 살짝 그어도 백노지가 얇아가지고 붙이니까 살짝만 그어주세요. 볼펜으로 그을 때 너무 세게 그으면 종이가 찢어진다는 거 주의하시면서 살짝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요 5cm짜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죠? 자, 철판에다가 놓으면 비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면 이렇게 비치기 때문에 또 비치는 데다가 그리시면 되겠습니다.